가는데 나무에 새 잣꽃을 하나가 큼직하게 찐빵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예, 식용버섯입니다. 또 향기롭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는 거뜬하게 나옵니다. 크죠? 오, 아침부터 매미가 겁나게 울어댑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반인데 벌써 이마에 땀이 납니다. 황긋한 향이 나길래 소나무를 쳐다봤더니 소나무 한잎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 위에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고소한 소나무에서 자라는 한잎버섯입니다. 향이 끝내줍니다. 단검주로도 담고 차로도 마실 수 있는 소나무 한잎버섯입니다. 무치버섯이 이렇게 또 고소한 버섯에 붙어서 또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버섯입니다. 땀이 줄줄 흐르네요. 매미는 세차게 우러대고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버섯이든 무엇이든. 청귀화버섯들이 벌써 나이도 여기나가 되고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2시간 만에 보라사리를 찾았습니다. 아, 무지 덥고 여기 손등에 땀나는 거 보세요. 와, 그리고 여기 유생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아, 겨우 찾았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한 시간을 찾아 헤매다가 보라사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법 상태가 좋습니다. 죽은 나무 위에 옆에서 자라는 보라사리가 줄을 지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덥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배젓버섯이고요. 이렇게 상처를 내면 하얀 우유가 쏟아서 나옵니다. 신기한 버섯이죠. 배젓버섯입니다. 또 보라사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얘도 아직 어립니다. 더 키워야 됩니다. 또 한참을 가다가 보라사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법 큰 보라사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가다가 보라사리를 찾았는데 얘들은 아직 어립니다. 애들은 아직 더 키워야 될 보라사리입니다. 한참을 가다가 제법 큰 보라사리를 봤고요. 그리고 옆에는 작은 보라사리가 있네요. 그리고 오, 기차놀이 하네요. 저기는 큰 보라사리가 제법 자라고 있네요. 휴. 또 한참을 가다가 제법 성장한 보라사리를 보았습니다. 얘들은 제법 먹을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탱탱탱탱. 보라사리를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어린 유생이 또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라사리가, 어린 보라사리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아, 한참을 또 보라사리를 찾아 헤매다가 이 썩은 나무 밑에서 자라고 있는 참 보라사리를, 보라사리 버섯을 또 찾았습니다. 대박입니다. 산은 바싹 말라 있고요. 아, 덥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와, 잘 자란 보라사리가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보라사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아이고, 여기에 또 댕댕한 보라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산을 올라가다가 또 하나의 보라사리를 봤는데요. 아직 어리고요. 아직 여기 이곳은 이 장소는 보라사리가 나오기가 아직 좀 이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찾다가 더덕을 하나 찾았습니다. 오늘 또 자 또 올라가다가 보라사리를 또 찾았습니다. 여기가 두 개 있고요. 저 위에 또 하나 있는데 아이고 이게 미끄러워서 아이고 여기는 지복합니다. 엄청 크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자라고 있네요. 이야 기차놀이를 하는 보라사리 휴. 이렇게 자연산 독활도 꽃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초입에 기화버섯이 보이는데 다 펴버렸네요. 벌써 식용버섯입니다. 펴버려서 못 먹겠습니다. 또 어김없이 접시 껄껄이 허물버섯이 보입니다. 아 덥습니다. 땀이 벌써 줄줄 흐릅니다. 접시 껄껄이 허물버섯 식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접시 껄껄이 허물버섯이 벌써 녹이나가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안녕. 산속의 카스테라가 이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접시 껄껄이 거물버섯입니다. 접시 껄껄이 거물버섯이 엄청 큽니다. 야, 여기도 치꽃이 잔뜩 피어 있습니다. 와, 예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치꽃입니다.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가 보라사리를 봤습니다. 아, 덥습니다. 또 죽은 나무 그루터기에서 보라사리를 또 찾았습니다. 자, 이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위에 보라사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제법 크죠? 그리고 여기는 제법 크다가 마르고 있습니다. 벌써. 자, 여기 이 생강나무 밑에서 얘가 모여 자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산으로 왔네요. 여기 생강나무 밑에 커다란 찐빵 카스테라를 닮은 접시 껄껄이 거물버섯. 와, 뭐 여기 또 하나 있네. 찐빵 배도 고픈데. 이거 보세요. 깨꼬리 버섯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이 산에 온 전신에 깨꼬리 버섯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 깨꼬리 버섯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온 산에 깨꼬리 버섯이. 이야,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여기도 줄지어서 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여기 지금 온 여기 산 면 하나가 다 깨꼬리 버섯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와,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거? 가도 가도 끝이 없네요 이거. 와, 이게 웬일입니까? 와, 그리고 이거. 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야, 이거 밑에도, 여기도 나고요. 야, 이 깨꼬리 버섯이 난리 났습니다, 여기. 이게 크면은 엄청나게 채취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거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죠. 저 밑에도 아야야 여기도 있고요. 와, 저쪽에도 계속 보이는 그 깨꼬리 버섯이. 와, 여기도 계속. 여기도 깨꼬리, 여기도 깨꼬리, 깨꼬 깨꼬리, 저기도 깨꼬리, 야, 여기도 깨꼬리.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와, 여기 보세요. 여기도 깨꼬리, 여기도 깨꼬리. 아, 여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여기도 바글바글 합니다, 여기는. 와, 누가 적당하게 크면 누가 가져가서 잘 드시면 좋겠어요. 여기도 있어요. 저는 작아서 패스를 합니다. 여기도 깨꼬리. 그리고 가다가 계속 깨꼬리가 요는 제법 크죠. 요는 채취할 만도 한데 아이고 더워서 저는 깨끗합니다. 얘들은 이 개울가에 계곡 옆에 이 사상자? 이 계곡 옆에 사상자 또는 포천궁이 꽃대를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열매가 맺히면 덫을 따다가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사상자 포천궁입니다. 키도 크고 잎도 크고 얘는 구리떼 꽃 봉우리를 올리고 있는 구리떼입니다.